Freebird. Freebird Today 시기어의 클래식 여행 시간의 인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야마하 CG192S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야마하 시리즈를 했던 거에서 가장 클래시컬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마하의 ART 픽업 시스템이 달려있는 어떤 모던한 그런 현대와 과거의 이런 접점을 찾아주는 그런 기타에서 조금 더 클래시컬한 쪽에 초점을 맞춘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요, ART 픽업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날 클래식 기타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그런 연주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저번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이성준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네,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 이게 날 딱, 클래식 기타. 야, 막단 치고 있는데 그거한 다른 ART 시스템이 장착돼 있지 않은 날 클래식.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아 뭔가 좀 그런 것처럼 하고 싶거든요. 왜 그 아나운서들 나와가지고 뭐 오늘의 뭐 클래식 여행 시간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언어 선택이 저희 왜 맨날 날쿠스틱 그거 하잖아요. 날래식이라고 할 순 없고. 날래식. 날 클래식이라고 해봤는데 이건 좀 진짜 클래식 기타처럼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뭐 지금 저번 시간까지 했던 기타들이 전부 다 이제 싱글 커더웨이가 들어가고 맞아. 네, 조금 픽업 시스템이나 이런 스펙들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현대적이고 시원한 팝적인 사운드를 내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였다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클래시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날 클래식이죠, 그래. 네. 한마디로 말했어. 딴 네. 대체 말이 안 떠올라. 없어. 기깎이 같이 이것도 뭐 대체 용어가 딱히 없습니다. 네. 그 뭐 순수 퓨어 클래식 기타 정도라고 그렇죠. 뭐 해야 되겠죠. 퓨어 클래식 기타인데. 네. 순수 고대 기타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고대 기타에 네. 이상하죠. 예, 근데 이거 고전 기타. 아, 순수 고전 기타. 그럼 제가 이제 이게 핑거링을 잘 못하니까 이제 피크로 이렇게 쳤는데. 네네. 클래식 기타는 참 희한해. 소리가 안 나 제가 치면. 소리가 이렇게 작아. 근데 이성준 교수가 치면 소리가 쩌렁쩌렁해. 네. 그 손톱. 걔 나도 막 이렇게 쳐봤는데 소리가 안 나. 네. 그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민우 씨? 네, 그게 바로 왕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네, 스코틀랜드 왕립에서 배워야 네, 되는구나. 네, 이성준 교수님 역시 노비한테 배우면 안 되는구나. 그런 비밀은 왕들만 알고 왕들,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클래식 기타에서 예쁜 소리가 나는가 이런 것들은 왕만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뭐 멋진 연주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신데 뭐 이게 아무래도 그 싱글 커드웨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모델이다 보니까 오늘 후주에서는 또 알람브라 궁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조금 여러분들이 요새 잘 많이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클래식한 넘버들의 매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BGM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식 나오면 사람들이 다 무슨 오늘 일기예보 하나 보고 막 그런 데다 쓰니까 그 저작권을 안 준다고 그렇게 쓰면 돼. 클래식을 좀 이게 클래식답게 쓰고 저런 건 다 블루스로 하면 되는데. 네, 아까도 저희 이성준 교수님 그거 연주하실 때 이제 리허설식으로 뭐 사운드 체크하고 계신데 김병호 선생님이 야 여기다가 그거 있잖아 화면 조정이나 뭐 일기 모아서 영상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클래식 음악의 사용 용례들이 조금 네, 잘못돼 있지 않은가? 뭐, 네, 뭐. 그 엘리제를 위하여는 뭐 자동차 백할 때 그렇게 쓰면 안 돼. 아무도 안 보는 화면 조정할 때나 나오고 일기예보 시간에 나오고 내일의 방송 순서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또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잘 치시는데 Rock of Ages. Rock of Ages를 갖다가 뭐 번역을 하면 번역할 말이 없죠. 네, 그래서 I wanna rock. 원투 락! 네. 트위스텟 시스터즈의 명곡인데 락 오브 에이지스가 저렇게 됩니다. 반석위의 영광이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펠송에 네. 그런 거 많습니다. 락 오브 에이지스. 네, 락 오브 에이지스라는 데프 레파드 노래 아십니까? 네? 데프 레파드. 아, 죄송합니다. 몽땅이 몽땅 노래는 딱 몰라? 네, 데프 레파드. 아, Do you want... 아이씨. 네. 무식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 성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클래식, 네, 클래식 뭐 저기 메탈, 뭐 블루스 종류의 네. 성향이 극명하게 나뉘는 세 명이 모여있으려니까 네. 정말 참. 네, 이성준 교수님 요새 락 오브 에이지 뮤지컬에서 네. 이제 뭐 그거 감독님이신데 감독, 음악 감독님을 네. 하고 계신데 그거 네.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뮤지컬들에 참여를 하시면서 네. 그런 편곡들을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네. 어떤 클래식 기타를 기반으로 갖고 계신데 출신 성분이죠 왕립 왕립 네, 이제 스코틀랜드 왕립 음악학교 이런데 그런 어떤 팝적인거나 이런 네.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클래식을 접목시키거나 이런 시도들을 어떤 네. 식으로 하시는지. 아무래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블루스에서 락, 제가 락을 잘 몰랐어서요. 락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네. 락은 블루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또 블루스는 잘 살펴보면 탱고라는 역사에서 또 나오고 네. 탱고는 또 클래식에서 나왔어요. 네. 서로 이렇게 돌고 도네요. 네. 네, 결국은 네, 그냥 클래식 제가 역사를 공부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모던한 것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네, 결국 이게 퓨전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제가 잘 연주하고, 네, 제가 먼저 감동을 받으면 남들도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 어떤, 네. 전문 현답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르적인 어떤 그런 걸 고집할 네. 필요가 없이 클래식은 네. 클래식이고 팝은 팝이다가 아니고 네. 어차피 한 뿔에서 나온 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 같은 거니까 네. 좋은 그런 이제 우리가 섞일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네.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작자들한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좋은 감독님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인우의 단독 공연도 며칠 안 남았죠. 그 이게 끝나고 나갈지 하기 전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유, 공연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만할까요? 네. 클래식 기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유, 공연. 네. 네. 여기도 편지. 네. 오로지 리코더? 아. 네. 그만 좀. 진짜 좀 그만. 내가 못하겠어. 고민 내기 좀 그만. 아. 많이 와주세요. 네, 우리 이성준 교수님의 BGM 깔고 간단하게 네. 네, 메인 목재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CG192S 모델의 스펙은요. 조금 아주 그냥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스펙 구성이라서 조금 입에 잘 안 붙네요. 로마의 스펙입니다. 로마의. 네, 로즈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마호가니 내게다가 에보니 지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에보니 지판을 그렇게 쉽게 보기가 힘들죠. 어쨌든 흑단 지판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기에 좋은 스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프루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앵겔만 스프루스가 사용되어 있어서 따뜻한 울림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목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RT 시스템 달린 것도 괜찮지만 이거 없이 통만 가지고 나온 소리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야, 멋있다. 페이드아웃을 이제 하시겠죠? 어, 좋다. 네, 이게 픽업 시스템이 달려 있지 않은 기타다 보니까 레코딩에서 이제 앰프 마이킹이 아닌 그냥 마이킹 이런 마이킹으로 지금 저희가 마이크 두 대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마이킹을 하시는 게 어떤 공간감을 살리거나 이런 데 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레코딩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로 받아보시고요. 뭔가 좀 더 넓게 클래식 기타 솔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으실 때 다른 악기 편성이 없을 경우에 공간감을 위해서 컨덴스 마이크를 양쪽에 두 대를 배치를 하셔가지고 녹음을 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 리볼브. 네,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저기 헤드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역시나 야마 클래식 기타 시리즈의 전형적인 헤드 쉐이프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노브가 지금 저번에 했던 이제 클래식 기타 모델들이 블랙 쉘, 브라운 쉘 등이 사용이 됐었는데 요건 이제 화이트 노브가 화이트 쉘인데 네. 너무 이뻐 이거. 예, 상아 같아 상아. 네, 요건 이제 쉘 그쪽 계통이 아니고 뭔가 이제 겉면에 이제 무늬를 네, 준 네, 좀 마블링을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것도. 네, 이것도 이게 아 마호가니 네크. 네네네, 그렇습니다. 마호가니 네크 좋습니다. 마호가니 네크에다가 이제 에보니 핑거보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리가 그런 게 있죠. 중음역대가 많이 강조가 되면서 좀 단단하게 소리가 모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스트로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다. 네. 짜잉, 짜잉. 어. 이게 요대로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모델들은 다. 전부 다 앰프 소스를 섞었죠. 네. 앰프 소스를 네. 섞었는데 요거는 이제 앰프 소스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이킹 사운드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기타 쉐이프가 전형적인 클래식 기타의 바디 쉐이프 12프렛에서 양쪽으로 똑 떨어지는 네, 싱글 컷웨이가 되어 있지 않은 여기가 12프렛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 자주 치시는 분들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반주하시다가 네. 일반 오픈 코드 치실 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 막 뭐 네. D 메이저 7, E 메이저 7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보통 6, 7프렛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계산 안 하고 여기서부터 계산하잖아요. 거꾸로 계산하죠. 완전 헷갈립니다. 아, 한 4 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딱 잡았는데 여기가 지금 2여야 되는데 D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가 12라는 걸 네. 항상 강조하고 아, 연주를 하기 때문에 바디 시작하는데 네, 12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요거 되게 짧다 그럼 12프렛 갖고 그쵸. 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넓고. 넓고. 그래서 흔히들 빨래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네. 아. 그 전통 클래식 기타의 이런 핑거보드를 네. 빨래판 같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야 그래도 이게 막 우리 야마 클래식 기타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끝나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만나자 곧 이별이라니 참. 우리 교수님 좀 자주 찾아와셔서. 이거 뭐 교수님 저기 삐지 좀 쫙쫙 깔아주시고 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쫙쫙 깔아주시고 아 교수님 뭐 이런 거 이렇게 촬영 오셔가지고 옆에서 BGM 깔아주실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흔쾌히 아, 네. 이런 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클래식 기타의 멋스러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네. 마무리 후주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교수님이 기타리스트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인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락커야. 네. 락커야 락커. 네. 락커들은 그런 거 거절 안 해. 그럼요. BGM 좀 깔아주시오. 아 그냥 내가 클래식 기타 들고 어떻게 그런 걸 이런 거 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락커입니다. 네, 뭐 항상 여러 명의 락. 네. 여러 명의 사공을 이끄는 락 오브 에이지의 네. 뮤지컬 음악 네. 감독님으로서 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실 것을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오리지널 한 곡 아, 또 들어보고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